브랜드 어워즈 2024의 화려한 밤에는 많은 엔터테이너들이 참여하여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 가수 김다연의 결석이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비록 참석하지 않았지만 김다연은 유명 브랜드로부터 특별한 약속을 받음으로써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김다연은 개인적인 일정으로 이 중요한 행사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이로 인해 주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시상식에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 브랜드로부터 특별한 약속을 받음으로써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대표로부터의 정보를 통해 김다연은 이 중요한 행사에서 자신의 출연을 기대한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석이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겼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며 그들이 이를 이해하고 앞으로도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비록 결석했지만 김다연은 브랜드 어워즈 2024에서 대중들의 투표로 선정된 최고의 광고 모델 아역과 트로트 가수 중 가장 우수한 여성 가수로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팬 커뮤니티에 대한 영향력과 대중들로부터 받는 높은 평가를 입증합니다. 김다연의 주목을 계속해서 받으면서도 그녀는 브랜드 어워즈 2024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명 브랜드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 패션 브랜드 중 하나가 그녀에게 특별한 초대를 제안했습니다. 이 초대는 그저 모델 계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독점 계약입니다. 이는 김다연의 스타일과 영향력에 대한 인정과 평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김다연 측은 이 초대를 받을 때 전문적이고 신중하게 대응했습니다. 서둘러 결정을 내리는 대신 그녀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업의 관리팀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명 브랜드들로부터의 초대를 받는 것은 김다연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팬들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성공과 영향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